영준님, 쓸데도 없는 무예는 왜 자꾸 배우시려고요? 또 그 소리! 여인은 태왕이 될 수 없다는 게냐? 난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의 태왕이 될 것이야. 모아도 본 것이 없고 들어도 기억나지 않아야 왕실이 평온해집니다. 공주님께서 칼을 멀리하신 것이 좋습니다. 괜찮아요. 나는 태왕이 될 거니까.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. 어머니. 어머니. 고구려의 공주다. 위엄을 지켜라. 공주님은 살아계십니다. 소장이 공주님을 무사히 모셔올 방책을 구하겠나이다. 태왕보다 경계해야 할 상대는 공주요. 그깟 어린 계집아이가 무슨 새끼 호랑이지요. 죽은 어미 성전까지 물려받았다면 허지 않고 발톱이 이를 밟히게 될 것이오. 확실한 건 궁안에 아무도 아버님이나 태자편이 없다는 거. 내가 지켜드릴 거야. 지켜드려야 해. 너도 절대 고구려를 가질 수 없어. 너 설마 저 자리가 탐나는 건 아니지?